잘 버리셨어요? 근데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 과연 어디신데? 난 충청도. 어? 충청도. 충청도요? 충청도 고향 아줌마 와도구만 가도구만 있어도 그만. 충청도 아줌마가 주원사 흐느놓고 사나이 가는 길에 길을 막는구나. 와도구만 가도구만 이미 씨발 몰라면 오고 갈라면 가야 되는데 씨발 충청도 아줌마 와도구만 가도구만 아줌마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신랑을 잘못 만났나 보네. 신랑을 잘못 만나 잘 만났는 노란 것을 꽂아줬는데 이게 파란 거 꽂아주고 그냥 충청도 북도 보원이야. 근데 갔더니 입맛도 안 맞고 응? 그리고 나는 처갓집에 이제 뭐 제사지는 못 지나지만 하루 있으려면 통닭 한 마리 이틀을 통닭 두 마리 진짜로 통닭 세 마리인데 내가 욕하는 건 아니야, 절대 아닌데 그 충청도 봉원에서도 영동이라고 산골짜기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정말 없이 살아갖고 큰아버지 그 이 밭에다가 또 옛날 집 진짜 내가 전라도 해남도 그런 집이 없었어. 근데 사실 김정필 씨 때문에 내려가 충청도까지 내려간 길은 해남보다 100번 나는데 나 그런 집은 처음 봤어. 그래갖고 밥기가 되면 나와서 통닭 먹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어, 진짜. 아, 진짜요? 나 그냥 말해. 응? 통닭도 없었어? 그니까, 그때 나 만났으면 통닭 한 두세 만에 살릴 걸 그랬나? 옛날까지 그랬잖아. 내가 인생을 얘기한 거라고. 착실히 태어난 인생은 저리시고 지고 돌아간다. 저리시고 지고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낙설리가 죽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절 시고 잘 들으시오. 10대들은 지멋대로 지각 갖고 놀다가 엄마가 더러운 걸 풀어뜨고 뒤. 에이씨, 아, 샥, 너무 쉽다. 오, 그 숨소리 좀 짝짝아. 이 새끼 좀 데꼬지 마야. 이 씨발놈아, 그 웃음소리는 여잔데, 더끄러면 남자 새끼, 이 새끼로. 20대는 일반석반 여자가 흔들어보고 주면은 자기야, 안 주면은 씨발야, 중락생략하고 100세는 천대만상 이약저약 갖다 준들 못하겠어, 먹여준들 못하겠어. 백약이 무약일세, 되어 시고 들어간다. 시고 들어간다. 면만 먹으면 씨발 그 생리 펑펑 나온다니까 화나. 근데 정말 그냥 가냐? 일단은 먹고 가지? 냅둬 하시면 생각하시라고. 혹시라도 우리 시장맨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바빠서 고향에 못 가신 분들, 그래도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돌아가셨든 어머님 한번 좀 생각하시라고 모정의 세월 오랜만에 한번 좀 올립니다. 어머니 주님들 모정의 세월.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저승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생전에 못한 죄를 이 노래로서 피옵나이다. 부려잘 봅니다. 제가 빨리 불러봅니다.
울지 마라. 내가 이 노래를 누구 결혼식장에 남해 그저 농협에서 공연하는데 이 노래는 지팡이들로 노래를 했다. 그때 그 시골 할머니들이 씨발 이 꼬쟁이라고나 여기서 돈을 끌어 주시는데 그냥 싹 우리 시골 노인네들이 돈이 더 많아지면 강강도도 살다니요. 응? 그래갖고 나는 어째 위문차 공연 갔는데 아따 자 이제 뭐라고 자 신곡 중 달도 강길 달도 밝은데 한 곡 줘 올리겠습니다. 신곡 중에서 달도 밝은데 한 곡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만져주지 참 그렇고 어디를 만질지 몰라서 못 만지겠네. 아니 참 어떻게 들을만한 거 열심히 하죠. 그냥 저희들은 목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사실상 뭐 김은국이가 가수요. 시발 뭐와 시발 뭐냐 이걸 한방 떠갖고 가. 나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남자는 김은국이고 여자는 저 현숙이 뭐 그 가수랑 하지만 현숙이는 내가 같이 한번 공연했지만 효녀잖아 효녀.
씨발 그 김은국이는 뭐 씨발로 가슴 풍전 벌었다고 지금 딸내미하고 엄마 미국 보냈더니 어? 그 태국이 해변 내놔가지고 힘은 남아들었는데 뭐. 내가 근데 틀린 말 안 했잖아. 내 말 맞으면 박수 한번 주시죠.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내가 15년 동안 여기서 추석 15번 맞았지만 추석날 이렇게 손이 오면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22년 됐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만 15년째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씨 각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각설이 닉네임이 마당새입니다. 마당새가 뭐하는 새끼야? 마당을 쓰는 새끼잖아. 그때 마당을 쓰다가 주인 마님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졌는데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죠? 어, 마당새가 내가 빨리 이놈 새끼 신랑이 죽기를 원하는데 안 쳐주고 개놈 새끼가.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한 곡이 마당새 사랑이고요. 정말 리드미컬하고 경쾌하고 듣기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다가 이 마당새 사랑 노래가 나오면 아 대명강 학설이 마당새 노래들아 한번 좀 귀 기울이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혹시라도 여유가 있는 분은 가서 USB 하나만 요즘에는 CD가 안 나옵니다. USB 하나 좀 사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래는 못해도 시원하잖아.
오늘 5일 동안 고열한데 죽겠어 죽겠어 설기가 나도 제발 인간적 여시라도 하나씩만 먹으시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뒹음뭉근한데 노래를 못해. 그래도 내 노래 듣고 방댕이가 자삼삼 무삼 살랑살랑 흔들어졌잖아. 그건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여시라도 하나 먹어. 나도 크게 한번 나가보려는데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설치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어. 그래서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서 뭐지? 임종이가 불렀던 노래 뭐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조용한 노래 한 곡도 올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만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 한 곡도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꽃이 떨어진 매화 꽃잎을 비에 비유해서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매화 노래.
나는 회사 예전에는 내 한가지 떨어지던 날 수컷만 보면 진짜 유언병을 떨고 있어. 어?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빠른 노래도 부르고, 아랫도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옛날에 82년도 필림백 가서 안하기로 넉넉 우측도 가해, 서울 가해서 배상 먹으면 안하기로, 안내 신랑 간사면 높게 놀라, 그건 안 먹을랑, 뭐, 아다 안, 아이, 이런 노래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불이 기어버 트러블. 이 험한 세상에 달인이가 돼야 돼. 밥 없어가면 내가 죽인다 하지만 나만 내가 노래 모집을 즐길 수 있다. 내가 부산 그저 서면에 있는 코모도 호텔에서 두 번 같이 가는데 이 김홍 가수가 딱 노래가 두 곡밖에 없습니다. 그 여행하고 내일 다시 힘든다고 이제 보말했지만 아 저기는 안 지켰구나. 김홍 가수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인데 코모도 아시는 분 아예 서면에 코모도 호텔이라고 아주 오래됐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이쁘고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거울에 김홍에 가서 내일 다시 해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면 여자를 한번 하면 박수!
이 밤도
사실 전전문지 사실 전라회남인데 지금 이제 가정 낙골당으로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형제관들이 다 모시는데 그것도 이제 주말에 모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못 가요. 그래서 평일날 이제 저는 아들 하나라서 그리고 내가 이남인계 장남인데 동생들 갈 수 있는 동생들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또 아들도 요즘 날에 새끼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전문주에 한번 전라도 해라 저는 이제 시골 갔다 왔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고향에 또 못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우리 실향이들 좀 많이 계시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15년 동안 주선문지 공연을 올해 처음 이렇게 손님이 오는 거죠. 처음 그래서 두 여행 줄줄 흐르듯 있지만 우리 여자 각설이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알아요. 땀 흘리면 각질인 것으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서럽겠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각설이 사실 탈북가설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디 청호동에 우연찮게 제가 공연을 갔다가 예, 무슨 11년 전인가요? 네. 이 노래는 진성 씨 노래인데 그래서 성남 모란당에서
확인하면서 진성 씨가 다음 복수에서 한 번쯤 같이 했던 노래입니다. 님의 눈물. 작은 노래 점점